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의 사람됨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또 돈을 담을 수 있는 돈 그릇은 얼마나 클까요? 나이 들수록 사람됨의 그릇이 커져야 하는 것처럼 노후가 평안하려면 돈 그릇도 웬만큼 커져야 합니다. 돈을 담을 수 있도록 넉넉한 그릇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큰돈 벌어보겠다고 덤벼드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으로 평안한 노후를 위해 돈 그릇을 키우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달달이 안정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시죠? 애써 모은 자산 축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려가면서 살고 싶으시죠? 그럼 돈 그릇부터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 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배려심 깊고 포용심 넓고 거기에 호연지기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돈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백, 수천억 원을 가져야만 돈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돈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과 가족이 경제적으로 쪼들림 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나 돈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착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자는 것도 큰 돈 벌어 강남 테헤란로에 20여 층에 달하는 빌딩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작게라도 주변에 또 베풀면 더 좋고 그럴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들 아둥바둥 불안불안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노후 준비의 목표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땡큐입니다. 그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돈 그릇을 키우는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해 돈 그릇을 키우는 비결 첫 번째, 돈 공부를 해라. 돈 공부도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들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쪽박찹니다. 지난 영상 노후 준비한답시고 투자하면 쪽박차는 세 곳을 보시고 그럼 대체 어디다 투자를 해야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이런 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대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면 학교 졸업하고 회사 생활 시작과 동시에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 공부를 시작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돈을 굴려보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는 과감하고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도 해보는 시기입니다. 잃어봐야 적은 돈이고 또 젊었으니까 금방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이렇게 40대를 거쳐 50대가 되면 그동안 모아놓은 덩치 큰 자산을 가지고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돈 그릇이 큼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또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돈 공부 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은퇴 즈음부터 급한 마음에 지금까지 벌어온 그 돈으로 그 귀한 돈으로 일찍부터 공부해서 좀 큼직한 돈 그릇을 만들어 놓은 사람처럼 돈을 벌고 싶은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노후가 안정되겠냐고 남에게 묻는다면 그건 나는 돈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하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꽃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은퇴자금 빼먹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은퇴자금을 그냥 생활비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냥 생활비로 돈을 조금 쓰는 게 나아요. 괜히 사기꾼들한테 날려먹는 것보다. 그렇지 않으면 내 돈 그릇은 절대 커지지 않기도 하거니와
여차하면 사기꾼에 걸려서 그나마 있는 돈 다 날려먹기 일쑤입니다. 우리 집 밖에는 돈 공부는 안 하면서 큰 돈 벌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을 벗겨먹으려는 사기꾼들이 아주 우글우글 됩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해 돈 그릇을 키우는 비결 두 번째, 내 돈 그릇 크기를 안다. 한마디로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씀이겠습니다. 돈 공부를 해가면서 자신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잘못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은 없었는지, 어디를 더 졸라매야 하는지, 돈을 다른 쪽으로 옮겨놓으면 한 푼이라도 더 플러스 될 방법은 없었는지, 정말 필요한 곳인데도 지출하지 않고 졸라매는 바람에 괜히 몸고생 마음고생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가면 재산은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 점점 쪼그라들 위험에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한 자신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역량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야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보이고 부족한 면을 보완해서 돈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해 돈 그릇을 키우는 비결 세 번째, 실제로 돈을 굴려봐라. 한 푼 두 푼 모아 종잣돈이 천만 원, 이천만 원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공부를 해가면서 그 배운 것들을 적은 돈을 갖고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운이 좋아 초반에 수익이 날 수도 있겠고 반대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다루는 능력, 멘탈 관리는 물론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 돈을 잃게 되는지, 어떤 때 돈을 벌게 되는지, 또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돈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법, 돈의 속성 등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게라도 실전을 계속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파링을 해보라는 거죠. 평안한 노후를 위해 돈 그릇을 키우는 비결 네 번째, 돈의 사용처를 미리미리 계획해 놓는다. 계획이 없으면 목돈이 들어왔다고 흥분해서 여기저기에 선심 쓰고 한턱 내고 괜한 물건 사서 뽐내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흥청망청 돈 쓰는 게 별게 아닙니다. 적은 돈이라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쓰면 그게 흥청망청이죠. 야구선수도 축구선수도 경기의 2막이에 앞서서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 등에 대한 이미지 훈련을 한다고 하죠. 그래야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말처럼 지금은 돈이 없더라도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살지,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미리 계획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허투루 쓰지 않게 되거든요. 평안한 노후를 위해 돈 그릇을 키우는 비결 다섯 번째, 마지막, 목표를 잘게 쪼개라. 모든 성공 원칙은 근본적으로 일맥상통합니다. 시험 공부도 그렇고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또 운동할 때도 그렇고 돈 그릇을 키우는데도 같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잘게 쪼갭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정했다면 그 아래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초단기 목표를 세우는 식으로 말입니다. 나 5년 안에 1억 원을 모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말하고 말면 5년 뒤 1억 원을 모으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5년이나 남았으니 느긋한 마음도 없지 않죠.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모읍니다. 5년에 1억 원이 장기 목표라면 연간 2천만 원 모으는 것을 중기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매월 170만 원 모은다는 단기 목표가 세워지고 다시 매주 42만 5천 원을 모은다는 초단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러면 흐트러짐 없이 돈 모으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돈 그릇을 키우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목표를 잘게 쪼개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은퇴 시기가 부쩍 앞으로 다가와 불안하시죠? 노후 준비 잘 해놓은 친구 보면 부럽고 또 마음이 급해지시죠?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급하고 아는 것이 없을 때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1년 동안 있는 돈 까먹으면서 내 돈 그릇을 키우겠다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돈 공부에 매진하는 게 보다 현명할 겁니다. 그것이 어디 투자하면 안전할까요? 하면서 묻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돈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돈 그릇을 크게 키워서 경제적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